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게임은 오랜만에 알마트 게임이네요. 난 케이크가 먹고 싶어 라는 게임이고요. 예, 짧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짧은 게임. 자, 이거 아는 사람들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이게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4:3 비율을 별로 많이 지원 안 해줘갖고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네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페이스바였나요? 케이크 먹자. 설명, 뭐 방향키, 시프트 누르고 확인, 스페이스바, 여 초간 단편 게임이라 세이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네요. 거실, 잘 만들었네. 룰루룰루룰루. 아빠가 날 위해 케이크를 넣고 가셨어. 그치만 이 케이크를 먹으려면 포크가 필요한데. 퍼크. 아빠한테 달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아빠는 집이 없고,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해야겠지? 손으로 먹어. 포크는 아마 옆에 금고 안에 있을 거야. 근데 금고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아니 포크를 뭔 열쇠 대체 어디 있을까? 아 참, 아빠가 분명 그랬었지? 우리 집 안에 어딘가 퍼즐이 숨겨져 있고 그걸 보면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아니 포크를 뭔 포크를 뭔 맨 이거잖아. 포크는 이 안에 들어있어. 하지만 난 지금 열쇠가 없어. 멍충하군. 푹신한 의자야. 여긴 내가 늘 앉는 의자지. 전 라이스 보이는 딸기 케이크야. 먹고 싶다. 출입. 식탁 위에 귀여운 꽃과 내가 먹고 싶은 딸기 케이크가 있네. 푹신한 의자야. 봐보자. 부엌. 주방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천장에 스위치 같은 게 네 개 붙어 있어. 퍼즐인 것 같은데 풀어볼까? 네. 뭐지? 색깔이 변하네. 아 이게 뭔가 퍼즐이다. 에 치워. 기다려봐. 이게 색깔이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조미료가 있어. 여기 밥하는 곳이야. 난 아직 어려서 가스레인지 못 써. 멍청하네. 에 죄송. 조미료가 있어. 쓰레기통이야. 배추님 몇 조각과 뼈가 들어있어. 고양이 키웠으면 이제 큰일 났다. 요리할 때 쓰는 도구랑 그릇이 놓여있어. 저 색깔 또 오른쪽 가보자. 에 에헷? 케이크 먹고 싶어. 먹지마. 서재. 검은 책장은 아빠 거고 분홍색은 내 거야. 여긴 아빠 서재야. 책각 책꽂이가 있어. 어떤 책을 볼까? 메뉴. 에, 괴물들은 정말 맛있는 식재료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괴물들은 가죽에 독이 들어있다. 때문에 요리하기 전에 가장 가죽을 벗겨내야 한다. 그 후 내장까지 제거하여 중독을 방지한다. 볶기. 자, 손질한 괴물의 고기는 볶아먹기에 안성맞춤이다. 소금을 약간 뿌려가면서 더 맛있다. 그 맛은 마치 아몬드를 허브에 구운 것 같은 맛이다. 삼기. 감자, 당근과 같이 삶으면 잡내가 사라지며 거품이 생기지 않아 따로 걷어낼 필요가 없어진다. 소시지. 괴물 고기를 다진 후 소금, 마늘, 후추와 섞어 동물의 창자를 넣고 바짝 말린다. 그리고 나서 푹 삶아야 먹을 수 있다. 괴물은 항상 인간을 해치려는 위험한 존재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진짜로 괴물을 잡아 요리하기보다는 그냥 상상하면 침이나 흘리시기. 갖다 잘못하다가는 거꾸로 괴물한테 요리당할 수가 있다. 뭐야? 오? 뭐야? 아빠 지금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띠잇. 생물. 신체 구조가 같지 않거나 다른 종물의 생물끼리는 서로 추종하여 자손을 넘길 수 없다. 아 그러나 두 개체 중 한쪽이 마법을 사용하는 줄 안다면 상대방이 종족을 바꿔 자손을 남길 수 있다.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므로 마법사와 다른 인간이 만난다면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된다. 반면 마법사와 인간이 아닌 것이 나왔다면 그 자손은 외모와 신체 능력, 지력 면에서 인간이 아닌 것에 가까워지게 된다. 처음으로 이런 마법 종류의 마법을 사용했을 때는 마법사와 개가 만나 강아지로 나왔다. 사람들이 이 직원을 소리 붙였다.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뭔 말이야? 종족을 변경한단 말이야? 뭔 개소리지 시댕? 시집. 시집. 손가락으로 시간의 현을 누른다. 나의 젊었던 시절. 나는 동화 속을 거닐었고 긴 시간 후 깨어나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저 꿈을 꾸었구나. 이제 인생의 막이 내리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다음 무대를 기대해 주시오라고. 뭔 개소리지. 아빠 떨춘가? 직업. 예. 대부분의 직업은 뭔가를 생산해내므로써 인간의 생존에 공헌하는 일이다. 하지만 전혀 생산해낸 것이 없는 직업도 있다. 기사. 기사는 사람들이 괴물이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등 주변에 누군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직업이다. 매년 많은 기사들이 괴물과 싸우던 중 패배하여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치거나 잡아먹히고 난다. 종용받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사는 강인한 신체와 정신, 뛰어난 반사신경을 갖춰야 한다. 사냥꾼. 뭐야? 이 직업은 처음엔 괴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생겨났다. 기사와는 행동 방기 변경이 다르다. 기사는 비교적 고정된 지역에서 거주하여 그 지역에서는 활동하는 괴물도 쫓지만 사냥꾼은 고정된 거주지가 없으면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요즘 사냥꾼은 괴물보다는 평범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편인데 함부로 괴물들 사냥하다가 험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법사.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비웃음 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직업에는 별로 정사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면 마법사는 일견
여성스러워 보이는 긴 옷을 겹치고 매일같이 뜨거운 손앞에서 이상한 재료와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음유신 그들은 모두 궁핍하다. 아무데도 정서를 떠나댕기고 아끼어쩌고 여성스럽게 노래 지어부른다. 내용은 전부 난 궁핍하다, 난 비참하다 하는 거 아니면 난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것 뿐이다. 어떤 음유신은 돈을 위해 기사에게 악기를 연주해며 알랑마개 끼기도 한다. 이는 굉장히 꼴보기죠. 댄서 1년 365일 춤만 추는 사람들이다. 나이를 먹어 무대에서 내려올 쯤 되면 온몸이 왕식되는 병에 걸려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뭐야 내 거다 이제. 내 책상은 전부 동학시아로 가득 차있죠. 아 뭐야 개맞네 진짜. 에메르 캐슬 하이! 어 침침한 푸른 속에 숲속에 거대한 성이 하나 있었어요. 한 소녀가 그 집에 하룻밤을 먹기 위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준 곳에 대한 한 마리 야수였어요. 소녀는 놀라서 날카롭게 소리질렀어요. 야수는 그녀를 안식시키면 해치지 않는다고 소리했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에 노파가 하룻밤만 자랑해달라고 찾아왔고 왕자는 거절했고 노파가 갑자기 요정으로 변했고 그의 악함을 벌하겠다며 그를 야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를 그 후로 겠다며 그를 야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를 왕자는 저런 거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제가 글 읽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마음속으로 읽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소리 내면서 읽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너무 많네요. 안 봐. 지금 복도에 갈 일은 없겠지. 어, 걔네 뒤뜰. 안 봐.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걔 안녕? 어? 걔가 배 밑에 뭔가를 깔고 앉아있지만 사나워 보이니까 괜히 당하지 않는 게 좋겠어. 뭔가 먹을 거를 주고 유인한 다음에 내가 냠냠하는 거야. 뭐지? 저 다이아몬드 아니야? 똥을 싸놓은 건가? 케이크를 먹어야 돼. 케이크 아니야 케이크 내가 먹어야 되는데 케이크를 왜 줘? 지금 케이크를 먹으려고 얘들아 이 비밀번호를 포크를 먹으려고 포크. 이게 퍼즐이야 퍼즐. 색깔 몇 개 있는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다섯 개라. 일단 네 개니까 아마 책이나 직업 이런 걸로 색깔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책 같은데? 에메랄드. 아! 파란 빨간 잿빛 있네. 초록 총 훈수지 마세요. 맞네. 빨파 잿 아. 초잿 빨파. 초잿 빨파. 아, 초잿 빨파. 가자. 이런 거는 딱 나와. 아, 내가 추리 같은 거 잘하거든. 초제 빨파. 에? 초제 빨파. 됐다. 초제. 됐어. 짜잔. 천장이 열렸어. 안에 상자가 들어 있었네. 상자 꽃무늬가 예뻐. 근데 중간에 무슨 홈이 파여있어. 그거네 개가 갖고 있는 거. 그지? 개가 갖고 있는 거네 개가. 아 맞네. 강아지가 갖고 있는 거야. 그거를 개한테 뼈를 주는 거야. 뼈 주는 거 아니야? 그래 뼈를 줘갖고 개한테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알았고 여기는 뭐 열쇠가 없으니까 못해. 엄마 심어놓은 카카오 나무야. 97%지. 야 개야 아니야? 그 내놔봐. 개가 짖네. 뭔가 가져와서 얘한테 던져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지? 복도에 갈 일은 없겠지. 뭐야. 아빠는 정말 멋진 마법사야.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늘 갖다 주셔. 액자 뒤에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책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 읽을 뻔했다. 와 다 읽을 뻔했다 얘들아. 책 다 읽을 뻔했다. 졸릴 뻔했다. 아 굉장히 졸릴 뻔했어. 이 케이크 먹으려고 지금 포크를 갖고 와야 되는데 포크가 잠겨있어. 그 포크를 찾으려고 지금 이것 중이야. 자 저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개 분명히 이건데 이 뼈 조각으로 어떻게 해내는 건데. 밥하는 곳 복도 안 가지고 뭘까? 내가 뭔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그냥 손으로 쳐먹으면 되는 건데 얘가 멍청해. 깔끔 떨어. 제일 빡쳐 진짜. 깔끔을 떨어주댄. 여기 왜 못 가지?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놓치게 뭐가 있을 거야. 그래, 놓치게 뭔가 있어. 아, 뭐야! 응, 엄마의 성질이 느껴져. 한 조각 가져갈까? 한 조각? 그렇지. 아, 이거 줘야 되네. 아, 뭐야, 접시가 있었네. 눌렀는데 바로 됐네. 야, 이거는 포커시 손으로 먹었으면서 개 어이없네. 개야, 이거 먹어. 어? 개야. 개 같네? 더 먹어야겠다. 아니면은 아예 접시를 가져가자. 접시를 아예 가져가자. 장난 아니야! 아, 장난해? 장난해! 아, 뭐야? 엄마의 손맛이 느껴져. 끝이야? 아니 도대체 뭐 개망나니 게임이야? 갑자기 배부르다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배부르다 케이크가 먹기 싫어져서 되는 거 아니야? 푹신한 의자야. 내가 늘 앉는 것이. 아니면 여기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네. 인벤토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인벤토리가. ESC 소지품 대헷 고맨. 안녕 개야? 개한테 주자. 걔야 이거? 고기를 줘도 먹기만 하고 길을 안 비켜주면 어떡하지? 역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장난해! 고기를 줬는데 안 비키면 어떡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아니 이렇게 시도를 해보라고 시도를.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 아니네?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언제 얼려넣어서 씨 개같네. 야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이거는. 이따 더 볼까? 아 개같네. 뭐야 야 개야! 아 시도를 해보라고 시도를 씨. 야 이씨. 아이 걱정거민 개맞네 진짜. 야 그래 여기 한번 다시 봐보자. 뭔가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하 기현이 솟는 얘기야. 복도에 왜 안 가? 복도 갈 일이 있어. 지금 복도를 가 이봐. 복도를 좀 가. 아우 의자. 하. 벽에 버튼이 붙어 있다. 어, 뭐야? 밑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 같다. 어, 뭐야? 아, 왼쪽 오른쪽 뭐 누르는 건가 봐. 그지? 아. 뭐 누르는 거네. 여기 있었어? 미친. 일단 이것도 퍼즐 찾아보자. 그래 이것도 퍼즐 한번 찾아보자고. 자 두 개를 뭔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왔다갔다 푸는 거야. 왼쪽 오른쪽인데 쓰레기통. 이거랑 뭔가 관련이 있나? 아닌데? 이 고기 말고. 아 그냥 쳐먹어라! 어? 아니 왜 굳이 포크로 먹으려는 거야. 포크로 포크로 왜 먹는 거지? 포크로?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게 뭘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야기인가? 아니야 이야기는 봐봐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봐봐 책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케이크 한번 봐볼까? 설마 그냥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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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르는 순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
누르는 순서가 중요한 건가 이게? 아니면 그냥 왼쪽 오른쪽 누르는 횟수가 중요한 건가? 혹시 모르니까 부엌 가보자. 부엌. 그래, 뭔가 부엌이 중요할 거야. 그래, 그래,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세 개 가자. 왼쪽 두 개, 오른쪽 세 개 하자. 됐어. 씨발. 그러면은 333 알려주지 마. 제발 훈수하지 않은 척 하지 마. 제발 꼴보기 싫은 얘가 훈수하는 애들이야. 아는 척 하는 애들. 아는 척 하고 싶으면 그냥 학창 시절에 가. 아, 책을 조사한다. 메뉴 생물 시집 직업 매생 시집 유물 직업 집업 매생 시집 매생 시집 메뉴 생물 매생 매물 시업 유생 직업 집업. 기다려봐. 뭔가 있을 거야. 매생 집업 매생 만진두빵 매생 여기 다시 보자. 책을 조사한다. 에제빨파 슬랍자어 메밋 인자렉스케. 하... 이게 뭐지? 도대체 뭔 개소리야 이거는. 아 좀 가게 해주던가 이거 복도. 내가 또 뭔가 놓쳤나? 야 개야! 개야 개야! 어 아 저걸 왜 배 깔고 있는 거야? 아 케이크 진짜 개같네. 아 케이크 개같네 진짜. 왜 케이크를 처먹으려는 거야? 어? 어? 잠깐만. 야 이게 뭔가 아, 힌트지 않을까 이게 그릇이? 사삼? 그지 않냐? 저 저게 괜히 있을 리가 없어. 사삼 해보자. 사삼. 1, 2, 3, 4, 1, 2, 3. 에이 개새끼! 아니 뭐든지 의심을 해봐야 돼. 조미료가 있어. 조미료 왜 있는 거야? 가스레인지 못 써. 가스레인지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아 앞에도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뭔 개... 이 발자국이 남겨지는 이유가 있... 아이씨... 퍼즐 카카오나무 장난감이야. 어 장난감? 장난감...이야 장난감이구나? 그래 그래서 어쩔건데 장난감아. 어 책을 봐보자. 개가네 진짜. 아 그래 어쩌고. 어 빨간 모자야. 어? 신기한 이야기네. 커터를 뽑으면서 어쩌고 물거품이 되었다. 슬픈 이야기야. 어? 슬픈 이야기야. 어쩌고 이야기야. 이게 뭔가 그게 다 있네. 다시 봐보자. 에메랄드 캐슬은 기운이 솟아. 기운이 솟아. 기운이 솟아. 기운이 솟고 행복하냐. 기행 기행 중. 아니 자 잘못 눌렀네. 기운이 솟고 행복해한 얘기야. 빨간 모자 기운이 솟고 행복한 얘기야. 신기한 얘기네. 기행신 기행신 어 기행신 기행신술. 이거를 알파벳으로 하면은 G H 아이씨 개소리야. 뭐 개소리야 뭐야. 여기서 다 막히더라. 여기서 다 막힌 건 문제가 뭐냐면 게임 이따 그러면 아야 설마 이 별 잠깐만. 어! 여기도 있다 이거. 여기도 있네. 그지?
아, 저거 있잖아, 저거. 잠깐만, 이거 개가 깔고 있는 거 빼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뺐지? 어, 좀 떼야 되는데. 고기. 아빠 서재 책가 책꽂이가 있어. 아니면은 이거 이거한테 고기를 주는 거야. 예인병하고 있네. 냉장고 아니야 이거 그거야. 냉장고. 요거에 그걸 해야 돼. 놔야 돼. 개가 깔고 있는 거. 어 잠깐만. 설마 이건가 이거? 이 점 개수 아닌데? 점 개수면은 아까 4-3 했는데 안 됐잖아, 그지? 아니면은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그거 아닌가? 1, 2, 3, 4, 5, 6, 7, 8, 9, 27? 뭐 순서? 왜? 얘들아 왜? 무슨 일이야? 아! 어! 1, 2, 3, 4, 5,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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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네!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그거네! 어! 나 개 하모드 아니야? 따따따따따따따 이거네! 아!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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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씨발! 야 잘못했냐? 잠깐만! 잠깐만 잘못했냐 얘들아? 잠깐만! 따다다따따따따 아니냐 얘들아? 잠깐만 어? 따다다 따따따따 맞는데? 아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따다다 따따따따 따다다 따따따 그래 반대로 해보자. 아 반대로 반대로도 해보자. 따따따따따따따 씨발 새끼야! 다시 따따 닷닷닷닷닷. 야 뭐 잘못 눌렀냐? 보고해요. 됐어. 따다다 따따따따 새끼야. 따다다 따따따따. 사실 여기가 뭐 가리고 있는 건데 여기 하나 더 있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잠깐만. 이게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야. 알고 보니 오른쪽에 상가 잠깐 나 있다거나. 뿌리부터. 따다단 딴 따라단 딴 따란 딴 따라단 딴 따란 딴. 오케이. 그래 한번 쭉 해보자. 혼수 진짜 씨. 안 되면 다 배낼 거야 씨발 새끼들 씨. 딴 딴 딴 딴 딴 딴 딴. 고맨. 아니 독이든 스포이드가 있어. 이거 절대 먹으면 안돼. 가져갈 필요는 없겠어. 장난하냐? 그럼 왜 풀었냐? 가져가. 장난해? 그럼 이거 왜 갖고 왔냐고! 아! 그거다! 여기다 독 넣는 거야. 아니야? 여기에 독을 넣는 거야. 여기에 역시 우엣? 우엣? 정말 미안해. 내 이름은 샤오망. 우야 우. 우. 엣? 고맨? 고맨 개야 미안해. 우? 개야 먹으렴? 독이 든 고기를 개한테 줬다. 개가 죽었다. 뭐야? 이상하게 생긴 새똥이네. 이건 어디 있을 수 없을까? 개가 죽어있다. 얻었네? 야, 이 케이크 먹으려고 죽인 거야? 아니, 지 케이크 처먹이려고 죽인 거냐고! 여기겠지, 여기. 됐다. 조각에 홈이 꼭 맞아 들어갔다. 열쇠 얻었다. 됐다. 이제 열쇠로 이제 포크 찾아서 이제 케이크 먹으면 돼. 아빠 포크다! 이제 케이크 먹을 수 있어! 헤헷! 냠냠?
어, 맛있겠다, 냠냐? 아까 아빠가 잡아온 인간 소녀를 급하게 먹다가 머리통에 그만 입에 꽉 껴버렸지 뭐야. 이걸 빼내려면 아빠의 바보 포크로 쓰는 게 최고야. 이제 케이크를 먹어보자. 후. 결국 케이크는 포크 없이 먹고 인간을 먹다가 입에 얼굴이 꼈는데 우리는 이 얼굴이 그 소녀의 얼굴, 이 소녀인 줄 알고 이게 했는데 얼굴에 껴, 이게 입에 껴갖고 빼내려고 포크가 필요했던 거구나. 야, 복도 그 왜 있는 거야, 복도? 어, 잠깐만. 이게 입이야, 얘들아. 맞지? 이게 맞나? 이게 입이고 이게 이빨이야. 얼굴이 낀 거야, 지금. 야, 그 복도 왜 있는 거야? 어, 궁금한데? 복도 왜 있는 거지? 이거 다시 가면은 뭐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뭔가 있을 거야. 다시 가면 있는 거 아니야? 씨발. 이 괴물이었다니, 내가. 이게 괴물이었다니. 그냥 복도 그냥 장식이네. 어, 이게 지금 주둥 안에 껴있는 얼굴이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